이번 시간은 김원중 교수의 사기 성공학 중에서 한신편입니다. 한고조 유방을 도와 중국 천하를 통일했던 장군 한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신은 회음에서 태어나 한나라 초기의 장군입니다. 진나라 말기의 천하 격변기에서 처음에는 항량과 항우를 섬겼다가 한왕 유방에게 들어가 소아의 추천으로 대장군이 됩니다. 후에 개국공신이 되어 제왕이 되고 다시 초나라의 왕까지 올랐습니다. 개국 과정에서 세운 큰 공으로 세력이 커지자 왕의 견제를 받다가 기원전 201년 회음 후로 내려앉았고 몇 년 후에 죽음을 당합니다. 자만은 몰락의 조짐이다. 결과가 좋아야 그 사람의 이력에 긍정적인 평가가 따릅니다. 제 아무리 성공했다 한들 자기를 과신하여 몸가짐을 조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한신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귀족 출신이었던 그는 밥은 얻어먹고 다닐지언정 칼만큼은 큰 것을 차고 다녔는데 동네 불량배들에게 놀림받고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치욕의 세월을 보내던 중 항량과 항우가 들고 일어나자 한신은 그들에게 갔지만 그들은 한신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유방 측근 중에 핵심이요 인사행정을 맡았던 소아의 눈에 들어 대장에 임명되고 비로소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고조 유방은 한신과 함께 여러 장수의 능력을 마음 놓고 말하면서 등급을 매깁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 군대를 이끌 수 있겠소? 라고 한고조 유방이 묻습니다. 한신은 무심결에 폐하께서는 그저 10만 명을 이끌 수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한고조 유방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떻소? 라고 묻자 한신은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고조 유방이 웃으면서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면서 어째서 나에게 사로잡혔소? 라고 되묻자 말실수를 했다고 생각한 한신은 이렇게 말하며 어색해진 분위기를 추스립니다. 폐하께서는 군대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마는 장수를 거느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폐하께 사로잡힌 까닭입니다. 또 폐하는 이른바 하늘이 주신 바이니 사람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신은 간신히 고조를 지켜 세우고는 말로 마무리 지었지만 이미 고조는 마음속으로 한신을 위험인물로 점찍어 두고 있었습니다. 이 다다익선이란 말 한마디는 한신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족을 모르고 과시욕이 강한 한신, 자신이 어려서 인정받지 못하고 궁핍한 생활을 한 데서 온 컴플렉스의 표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유방에게 한신은 불편한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한신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유방은 한신에게 정예병을 뺏어갔고 심지어 한신의 군대를 자신이 지휘하면서 한신의 군대 병부까지 빼돌려갈 정도였습니다. 한신도 자신을 조여오는 위험의 그림자를 감지했습니다. 한신은 유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평소 유방이 원한을 품고 있었던 종림의 목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신은 정말 사람들 말에 날랜 토끼가 죽으면 훌륭한 사냥개를 삶아 죽이고 높이 나는 새가 모두 없어지면 좋은 활은 치워진다. 적을 깨뜨리고 나면 지혜와 지모가 있는 신하는 죽게 된다 라고 하더니 천하가 이미 평정되었으니 내가 삼겨 죽는 것은 당연하구나 이런 말을 남기면서 포박당합니다. 이로부터 한신은 날마다 고조를 원망하며 불만을 품었습니다. 언제나 병을 핑계로 조에 나가지도 않고 수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이가 거룩군 태수로 임명되어 한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때 한신은 진이에게 거룩군에 모여있는 정예부대의 병사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킬 것을 부추겼습니다. 얼마 후 진희가 정말로 모반하자 고조 유방은 그를 토벌하기 위해 직접 떠납니다. 그 사이 한신은 거짓 조서를 내려 여태우와 태자를 습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략은 새어나갔고 여태우와 소화에 의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만족을 모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욕망은 더 커집니다. 한신이 젊었을 때 품었던 욕망은 분명 건전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건전했던 욕망도 어느 선을 넘어서면 탐욕이 됩니다. 한신은 정치에 서툴렀으며 장량과 소화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왕의 견제를 받는 만큼 철저한 자기 절제가 선행되어야 살아남는 법인데 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한신이 겸양한 태도로 자기 공로를 뽐내지 않고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다면 오랫도록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혼돈의 세상을 분석하는 능력은 뛰어났으나 내면을 성찰하는 지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다다익선이 지나치면 언제든 화근이 되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